자기 아들은 뭐 공무원이 됐네, 뭐 판사가 됐네, 검사가 됐네, 뭐 자랑스럽게 얘기해. 아들은 뭐 무슨 블록체인 회사에 뭐 그게 뭐냐 물으면 내가 답변을 못 하겠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5학년 6반 시청자 여러분, 조재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블록체인 기술사인 논스 커뮤니티에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의 아버님을 모시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늘 아버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구에서 온 한문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세계 공용 화폐 달러로 네. 다 많이들 쓰잖아요. 유럽에 네네. 가면 뭐 그렇죠. 유로도 있고 유로화도 있고 어느 나라든지 그 국가에 가면 거기에서 보증해주는 게 정부에서 발행해주는 통화 화폐인데 블록체인이라는 걸 굳이 그렇죠. 만들어서 국가에서 인정도 안 해주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 지금도 잘 활용하고 쓰고 있고 신용카드로도 크레딧으로 다 쓰고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이 좀 뭐에 필요하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중앙정부가 만든 돈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언제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뭐 국가가 뭐 부도가 파탄이 나거나 네. 뭐 이렇게 폐망이 하거나 네. 뭐 전쟁이 나거나 뭐 네, 그런 때라면은 네. 중앙에서 통제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네. 가치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지. 말씀해주신 부분이 거의 정확한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가장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냐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거든요.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한 10%까지 물품 가격들이 올라가지고 막말로 빵을 하나 사려고 하면은 수레바퀴로 돈을 이렇게 지폐 쪼가리들을 가지고 가서 주어야지만 살 수 있는 상황으로 와서 완전 중앙에서 발행하는 그 화폐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얘네들이 좀 대체제를 찾고 있다가 뭐 달러도 있고 금도 있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달러도 사실은 아무리 미국이 최강국이라고 하지만 이게 법정화폐의 기능으로서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언제든 베네수엘라처럼 화폐가 가치가 없어질 우려가 있긴 한 거잖아요. 사실상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발행한다는 점 그리고 달러가 그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완전 그 연방제도에 묶여있다는 점이 사람들은 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얘네들이 꼭 발행해줘서 인정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믿을만한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건데 금은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실생활에서 금을 가지고 빵이나 커피를 사 먹을 수는 있지만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비트코인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버님 혹시 카카오페이 써보셨어요? 뭐 이런 토스나 이렇게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듯이 비트코인도 그렇게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빵이나 커피 사 먹을 때 비트코인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오늘은 뭐 1,000원짜리가 되고 내일은 뭐 떨어져가지고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뭐 2,000원짜리 되면 기준으로 따져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거지. 아니 그게 좀 혼동스럽더라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그렇지. 실제로 그래서 비트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10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막 750만원 되고 그랬거든요. 비트코인 한 개가. 예. 이렇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물건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느냐. 신뢰가 안 생기지 않겠느냐. 네. 이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100만원이면 내일이 지나도 100만원이어야 되는데 다음날 보니까 80만원이면 내가 이걸 어떻게 돈을 얻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되게 정확히 보셨어요. 그 부분이 비트코인이 단점이어서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왜 변동성이 심하냐라고 봤을 때 일단 이 마켓캡 그러니까 총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태까지 있는 거 다 가지고 모아도 삼성그룹의 주가를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장이 작은 상태이다 보니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어린이 풀장 같은데 어른이나 고래들이 뛰어들면 물이 팍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시장이 작은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하고 왔다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심한 상태를 지금 아버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이게 지금 좀 초기 단계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좀 안정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이 아니라 야 이건 이미 화폐로 쓰기 좀 글른 것 같다
아예 투자 수단으로 쓰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화폐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내면 긁으면 바로바로 결제가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안 돼요. 글쎄.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게 되게 느려요, 결제가. 그래서 이건 화폐로 도저히 못 쓰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좀 해결하려는 팀들이 아, 이거 어떻게 하면 화폐로 쓸 수 있지 고민 계속하고 있는 단계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동시에 이거는 못해. 그냥 이거는 가치 저장 수단이야. 이건 투자 수단이야. 지금 사면은 내일 오르는 그냥 투기 수단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주식처럼 네 주식처럼 정확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들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질 테니까 가격이 오를 거야, 그래서 나 지금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 블록체인을 일반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들 찾나 그게? 그게 어떤 점에서 좋냐면은 지금 정부나 그런 정부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암호화폐 부분은 아니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기록을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주게끔 하니까 제가 이거 한번 쓰면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바꾸기가 어렵고 제가 나중에 내가 생각이 달라졌어 해가지고 슬쩍 바꿀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똑같은 걸 남들한테 다 줘버렸으니까 이게 똑같은지 확인을 해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오케이 진짜 제대로 된 거다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저희는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 쓸까 사람들이 막 고민을 했다가 아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그런 토지 대장 같은 걸 관리를 해보면 어떨까,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관리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저장을 했을 때 거기 적혀져 있는 기록들이 좀 변하지 않아야지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 그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에서는 어떤 식이냐면은 아버님 혹시 중고차를 샀을 때 이전에 사람들이 이 차를 가지고 뭘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에다가 장부에다가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이 차를 샀었고 두 번째는 B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차를 샀었고 이제 제가 차를 사려고 했을 때 블록체인으로 기록을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한번 적히면은 변하지도 않고 어떻게 변주도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력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누가 썼었던 거구나 누가 썼었던 거구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하는 식으로의 데이터, 정보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초점을 지금 맞춰서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를 하고 써먹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 앞으로 블록체인의 기술이 비트코인이 아니고 다른 산업에도 점차 흑도에서 쓴다고 그러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블록체인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아까 하나 말씀드렸던 건 정부 기관에서 그런 문서를 관리할 때 쓰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물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할 때 쓰는 것도 블록체인으로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요즘 또 주목받고 있는 건 금융 쪽이에요. 단일 화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쓰면은 내가 이 나라로 돈을 보내고자 할 때 은행이나 아니면 스위프트 같은 국제은행 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갖다 보낼 수 있는 거죠. 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은행을 거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좀 기술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블록체인은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인 거예요. 내가 정부나 중앙은행이 없어도 야 이거 내가 얘네한테 보냈어 라고 떠벌리고 다니면은 아 다른 사람이 봐도 저기 돈이 갔구나 라는 거를 개념을 알 수 있듯이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국가 간에 송금을 하는 그런 국제금융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쓰이고 있어요. 글쎄 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일을 하잖아요. 네네. 걱정하시죠. 걱정되죠. 저도 아니요. 걱정되고 주변에서 지인들이 또 친구들이 그 아들은 어디다 했냐 그러잖아요. 뭐 저녁에 네. 만나서 뭐 이렇게 뭐 식사도 하고 대포도 한잔 먹고 그러면 뭐 자기 아들은 뭐 공무원이 됐니 뭐 판사가 됐니 검사가 됐니 뭐 자랑스럽게 얘기해. 아들은 뭐 무슨 블록체인 회사에 그게 뭐냐 물어보면 내가 답변을 못하겠는 거야.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하여튼 뭐 미래에 뭐 좋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제가 봤을 때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궁금하셨군요. 네. 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그때가 생각이 나요. 20년 전에 인터넷 처음 생겼을 때 아버님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인터넷 처음 생겼을 때도 사람들이 그거 다 사기다 라고 말 좀 많이 했잖아요. 닷컴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인터넷 닷컴만 들어가면 주가 막 오르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들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근데 살아남았었던 몇몇 기업들, 예를 들면은 구글 이런 페이스북 이런 IT 기업들은 지금 엄청 거대한 초대기업이 됐잖아요. 저는 그 과정을 비슷하게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신기술이고 이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고 좋다고는 하는데 사기꾼만 진짜 막 정말 많고 아버님 보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이 중에서 몇몇 진짜배기들, 알짜배기들은 이 산업이 조금 제대로 굴러가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정훈이 형 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 말고도 여러 그 가상화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다 생기고 또 새로운 것이 또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저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나와 있는 수천 개의 알트코인들 중에서 살아남는 거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할 거라고 말을 해요. 걔네들이 사기든 사기가 아니든 간에 사업이잖아요. 걔네들은 뭔가 사업을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증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걔네가 사기가 아니어도 사업으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사기인 애들은 그냥 말 이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여서 지금 남아있는 그 수천 개의 코인들 중에서는 뭐가 살아남을지 몰라가지고 저희는 그런 쪽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알트코인 쪽에 하는 거를 권장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20년 전에 돌아가가지고 지금의 구글, 지금의 네이버를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누가 성공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기술 하나는 뭐 제대로 됐다 라는 그 신념 하나만 가지고 저희는 계속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까 알트코인이라고 하셨나요? 네, 알트코인. 그런 알트코인 누가 그 만들어서 그렇게 시장에 내놔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다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네, 이런 팀들, 이런 스타트업 팀들도 만들고 아예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만들기도 해요. 요즘 리브라라고 하는 그 코인이 되게 막 KBS 뉴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페이스북이 지금 만들고 있는 알트코인이에요. 암호화폐라는 게 모든 게 사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주의할 필요성은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거시적인 흐름으로 천천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오늘은 이렇게 좀 설명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대장주가 비트코인인데 네, 비트코인. 그 밑에 가격이 아주 저가 상품들이 주식 주가로 따지면 잡주. 그런 잡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괜히 그런 거 괜히 그저 개발해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면 괜히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는 분명히 좋은 코인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런 걸 접근하기에는 많은 이해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죠. 새로운 사람이라는 게. 네. 네. 이제 그게 천천히 나아가면서 좀 더 격차가 줄어들고 그때 비로소 저희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정훈이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